여인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세마포로 덮이는 것도 봤고 두건으로 머리 싸는 것도 보았고 문 닫히는 것도 다 보았어요. 지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며 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럼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확실히 봤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이 16장 8절로 끝난다고 봐요. 믿지 못했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 후에 이건 너무했다 못 믿었다고만 하니까 그래서 9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첨가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셔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보았다는데도 듣고도 또 못 믿었다. 부활 못 믿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고 했지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부활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가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산다고 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살지는 않아. 그럼 그게 정말 신앙일까? 초대교회가 부활의 증거로 삼은 게 뭐냐면 빈무덤도 아니고 세마포도 아니고 두건도 아니고 이런 현상적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소위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냐 사는 종교냐. 우리 믿는다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삶이 없다면 복음은 죽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시기를 바랍니다.